다시 태어나도 이상 생각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진짜 진짜 그거 소원이에요. 야, 근데 진짜. 너무 보고 싶고. 근데요. 이상하게 그래요, 오빠가. 4년 됐는데도. 왜? 들었거든? 뭐 누구야? 어, 야, 보면 들었거든? 뭐 누구야? 야. 코미디언이야? 나머지 애들 왜 주눅 들어가지? 왜 들 그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기적을 노래하라. 서바이벌 오디션 해투스타 K 진행의 전현무입니다. 노래 굉장히 잘 들었고요. 굉장히 좋은 조치. 우승자에게는 우리지 한돈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노래하라. 서바이벌 오디션 해투스타 K 진행의 전현무입니다. 자, 오늘 또 먼저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방송계에 살아있는 신, YJ! 안녕하세요. 유재입니다, 유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YJ입니다. 네. 자, 좀 흉내내신 것 같아요. 흉내 아니에요, 제 목소리. 자, 이듬에 살고 이듬에 줍니다. 쥐팍 박사장님! 잘해봐요. 자, 관자놀이 힘까지 열정으로 토해낸 남자, 용감한 형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심금을 울리는 과잉 감정의 주인공, 배우 옆에 대표, 엄배우! 오늘 뭐 심사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YJ? 저는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애티튜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네. 예, 애티튜드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애티튜드를 좀 높은 점수로? 한번 전체적인 애티튜드를 볼게요. 한번 써보란 거지, 애티튜드. 뭐, 스펠링. 당점이에요. 저런 친구. 아, 저분들도 신나잖아요. 설치고 나대는 거 제일 싫어요.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무대로 승부해야 되는데. 네, 무대로 승부해야 되는데. 네. 쓸데없는 토크하고 이런 거 제일 싫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쥐팍 박 사장님. 노래만 잘하면 돼요.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예요. 네. 노래를 보겠다. 지금 본인 성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부터 이승철로 나올게요. 아, 오, 네. 준비되거든요. 네. 얘기해주시면 이승철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좀 해주세요. 아, 근데 이등 박사장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아. 선글라스가 없어서. 네, 네.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용감한 이승철로요. 저는 퍼포먼스 위주로 보겠습니다. 아, 퍼포먼스가 들어간 네. 노래들이 있습니까? 오늘 준비했습니다. 없는 노 퍼포먼스입니다. 오늘 무대가 노 퍼포먼스. 그렇다면 연주 실력을 보겠습니다. 연주 실력. 다 연주하나요? 아니요. 저는 안 합니다. 저도 안 합니다. 세 분이 안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좀 심사해 주세요. 아, 죄송한데 좀 보이긴 보여요? 아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조교입니까? 자, 우리 엄배우님. 저는 이제 과잉 감정의 대표로서 감정의 폭을 좀 보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참가자. 그의 달콤한 목소리에 여심은 이미 쿵쾅 대. 마성의 싱어송라이터, 에릭 킴! 옛날에는 진짜 저희 회사는 에릭 킴이었어요. 제가 회사 가면, 아, 왔다. 이제 뭔가 막 드디어 왔다. 미팅도 해야 되고. 어. 이런 맛이 있었고, 가면은 일단 입구서부터 다 제 포스터예요. 한편으로는 좀 옛날이 그립기도 하고. 되게 좋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틱에 온 에릭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지하게 해요, 진지하게. 부서지는 꽃가루 되어 그대 꽃 위에 앉고 싶어라. 만일 그대 내게 출전한다면 끝까지 따르리 저 끝까지 따르리.
사랑의 꿈 나눠요. 자, 사진 참여자 우리 에디팀의 그대네 팀의 유재하 씨 곡이죠, 원래. 앞에서 보니까 개그맨 김대희 닮았어요. 아, 그래요? 아, 맞아. 아, 김대희 싫어하네요. 김대희 싫어하네요. 아, 김대희 싫어하시네요. 불합격. 자, 안 배우님. 저는 굉장히 잘 들었고요. 마치 저한테 세레나데를 하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맞다고요? 아, 그래? 합격입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다른 느낌의 무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가녀린 손목으로 만들어낸 환상의 선율. 자, 노래까지 완벽한 천재 기타리스트, 조정치! 이분은 좀 병색이 완연하신데. 아니요, 유혜 형님은 사실 예. 옛날 때부터 야망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수동적이고요. 정치 엔터테인먼트 어떻습니까? 정치 엔터테인먼트.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도 앨범을 프로듀싱 할 수 있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가수 하려면 피곤 사고 와. 부인 노래를 불렀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 소절 가능한가요? 아, 정인 씨 노래 혹시? 오만마이. 그것도 좀 모창으로 좀 돼요? 네. 좀 이거 제대로 하면은 합격이 지금끼리. 오만마이.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네, 중요한 포인트. 창이 조금씩 되는 거다 또 다른 건 없어요? 한 명만 더 하면 한 명만 거의. 아니 지금 굉장히 나 지금 굉장히 이분한테 아, 그렇죠, 괜찮죠? 관심 많이 하네요. 네. 하림. 하림. 기억하고 떠나가는 사람아 원해. 넘어갈 수 있어요. 장재인 씨. 장재인. 원해. 원해. 계약하겠습니다. 확 땡기는 친구예요. 아, 그래요? 예. 네. 계약금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뭐 한 장. 한 장? 한 장. 네. 만 원. 100만 원. 아니, 1억이요. 아니, 1억이요. 미친놈. 미친놈이라니요. 저는 우리 회사만큼 체계가 잘 잡힌 회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모인 이유가 뭡니까? 네. 바로 우리 미스틱이 하나라는 말.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오시다! 오시기인가 분들과 함께 노래를 할 건데 성대모사를 주목해서 그래. 잘 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프로에 도움되는 거예요. 비닐 시작하겠습니다. 만화설정입니다. 이거 좋아요. 만화설정입니다. 이거 좋아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시지 많이 들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김동률 씨. 울고 있네 너의 곁에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상처만 주는 나를 왜 성시경 씨, 조성모. 아, 조성모 씨? 네, 못 맞췄어요. 아, 이거 굴욕이죠? 성대모사 보이죠? 바가 쉽다 바가 쉽다 바가 쉽다 누구? 나야? 바가 쉽다 고장난식이 아니 내가 미워질 만큼 도날드도 울고 싶다 울고 싶다 성시경 모두 없단 일이 될 수 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김영철 씨,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해 변명해 너를 가둘 순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바가 싶다 기린 나오고 있습니다. 성시경 모창은 제일 비슷한 거 같아요. 아니, 성시경 씨 거리에서 좀 됩니다. 쉬운 노래로. 네, 쉬운 노래로. 네.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죠 이젠 어떻게 내 맘 표현해야 하나 와! 김영철 씨한테 보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김영철 씨.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어 좀 반응이 좋은데요. 최초 기립박수 나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박수를 보낼 일이라고 저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이름이 박재정 씨라고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아, 이거 구분이 안 돼요. 색깔이 없어. 인정합니다. 색깔이 없다고 지금. 네. 자기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명절 특집이 아니거든요. 어? 네.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남의 흉내만 대단히 어떻게 벌어먹고 살겠어요? 데뷔를 뭘로 하셨죠? 예, 이승철 씨 성대모사로. 본인이었는데 굉장히 잘 들었고요. 욕심이 좀 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안 비슷한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있었어요. 김학도 씨 만나서 좀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 요즘에 저 성대모사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학도 씨를. 네, 그래도 모창이나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잘 하셨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네. 어떻게 좀 그 딜을 하게 되면은 네. 어떻게 좀 소수사에 좀 옮길 의향이 있습니까? 소수사에 좀 옮길 의향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백지수 돈 많은 분이에요. FNC 한 건가? FNC 한 건가? 진지하게 고민하는데? 아니 예능인데 진지하게 고민을 해요 지금. 나 생각해본 일이 아닌데. 이거 FNC가 개인 돈 준 거예요 개인 돈. 아닙니다. 저는 미스틱 그냥 남겠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네. 자 엄배우님. 제가 좋아하는 감정이에요. 과잉 감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도우 씨 피 안 통합니까?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스르륵 담길 뻔했어요. 너무 놀라서 못 들었어요. 네? 잘 봤습니다.
살았는데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까 도대체 뭐 하고 지내냐, 나 아직 음악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SNS에 동영상 올렸는데 올렸어요. 그게 대박이라고. 그 랩으로. 네. 아 봅시다. Drop the beat. Drop the beat, yo. Yeah. 이 버릇처럼 말해서 언제나 나는 나를 믿어. 상대는 없다면 but enemy was in my mirror. 계속된 싸움에 이성을 잃었었나 봐.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게 에이, CCTV 속에 사는 게 한 곳만 죽어라 봤는데 그게 내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무서워서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그게 내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무서워서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어린이 되게 나 어리고 여려 아직도 방법을 모르고 부딪히는 짓만 하게 너무 아프다는 걸 이제 알았어. 너무 늦었나 봐. 무식하게 책찍질만 하겐 아물지 않은 상처가 너무 많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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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하겠습니다. 자, 멋진 랩을 보여주셨습니다. 아. 자, 어떤 심사위원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그 저 뭐 힙합 한다 그랬어요? 네. Yeah. 트로트 할 생각 없어. 안 어울려. 트로트 해야 돼. 근데 윤정이 해줄 테니까 윤정이 할 생각이니까 해줄게. 그거 다 빼가지고 트로트 하자고. 응? 자, 우리 YG. 아,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곡이고 단점을 굳이 찾고자 하지 않았고 이 음악에 빠져서 정말 이번에 좀 굉장히 좀 흥겹게 들었던 무대인 것 같습니다. 아, 좋은 점수 주십니다. 예. 예. 굉장히 좋은 점수 드릴게요. 와우. 근데 이제 다음 무대부터는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심사위원은 노래 참여하지 마세요. 아까 굉장히 무대 진행에 굉장히 큰 차질이 있어요. 아, 여기 방어하고 나와가지고 좀 춤추면 되잖아요. 저희는 심사는 아, 여기 방어 한 마리 나와가지고 여기 우리 리듬이에요. 리듬이에요. 테이블이 방어할 테이블 다 가신 거예요. 굉장히 좋죠. 자이언트 핑크. 굉장히 좋은 점수 주고 싶어요. 오, 좋습니다. 네. 예, 극찬이 났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참가자입니다. 손에서 여자가 되어 돌아온 개성파 뮤지션 장지! 저는 이적 씨의 다행이다 준비했어요. 수석회 때 칭찬, 저한테 진짜 칭찬 많이 계속 칭찬만 해주셔서 저는 그때 기억나는 게 제가 무대를 칭찬, 윤종신 선생님 칭찬 들으려고 올라갔었거든요. 장재희 씨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에 그 통기타 붐이 일어가지고 맞아요. 네. 굉장히 학원에 등록하는 분들도 많았고 통기타가 돈 같대요. 감사님분들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네. 그 노래 너무 긴 것 같아서 짧게 할게요. 네. 네. 짧게 한다는 말에 굉장히 좋은 짧게 뭐 빠지게 많이 좀 나오고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앞에 앞으로.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끊어갈 때가 애매해서 바로 사비로 할게요. 가사인 줄 알았어요. 아, 지금 끊어가 애매해서 단지 좀 틀어있기 때문에 추가 점수가 추가 점수가 추가 점수가 중간 성장 좋습니다. 예.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사람 남기가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아~ 그 번외로 한 곡을 아니야. 아니라고. 아, 짧게 주는 이유가 있었군요.
분위기를 따로 시킨 것 같아서. 아, 두 곡을 하려고 짧게 줄였던 거. 그래요? 아, 네. 그 이런 거 선배모사 하면 약간 가사는 좀 올라가. 아, 뭐 있어요? 누구를 있어요? 누구를 써요? 예. 양희은. 아, 예.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양희은 선배님.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말 수 없다는 거야. 내 자산 맡길 수 있겠니? 김영수 아니야 김영수. 자 이제 가상팀이 됐지. 예예 아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예. 나이가 어떻게 돼요? 27이 되었습니다. 네. 웃음을 어깨를 파고 왔죠? 아 아니요 이거 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려온 게 나아요. 진보예요 주고. 진보예요. 아름다워요 되게. 그 나이에 맞는 예쁜 옷 입었습니다. 옷에 대한 감사. 네. 어, 다행이다도 좋았어요. 네. 장재인 씨. 네. 이름을 좀 다른 이름으로 좀 이렇게 뭐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혹시 생각하신 게. 아, 네, 뭐 좀 언뜻. 뭔가 장재인이라는 이름도 좋지만 이 목소리에 좀 그 맞는 이름.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이게 좀 에디킴처럼 약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아. 에디킴이요? 뭐 예. 제인장 같은 거요? 뭐 제인장. 제인장보다는 좀 뭐 좀 강한 제인장은 좀 발음이 좀 어감이. 야, 이런 제인장. 제인장. 주인장. 제인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인장 아닌 것 같고. 요즘 제인이라는 이름이 흐름이 좋습니다. 어, 마지막 참가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아, 너무 좋았어요. 약간 좀 그 특별한 또 그런 그 호응이 있는 곳에서는 약간 여기 좀 댄스 어떤 그런 느낌을 좀 곁들여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퍼포먼스가 좀. 아, 댄스, 예. 퍼포먼스를. 예. 언제든 뭐든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뭐. 너무지 알 수 없는. 아니, 저 젊은 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맞으면 맞으네요. 맞으면 양반이. 아니, 젊은 여자가 안 됐다. 아니, 자격이 된 거예요. 어? 네, 네, 네. 배신 사과드립니다. 예, 예. 후회하지 마세요. 이제 너무 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예. 자, 저는 좀 진지한 심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 일단, 예전부터 장재인 씨 팬으로서 다시 한번 건강하게 우리 곁으로 찾아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오랜만에 장재인만의 무대를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장재인 씨 말은 당연히 장재인 말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장재인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된 무대인 것 같습니다. 자꾸 멋진 말 갖다 쓰지 말고 본인 말씀이 거짓말하고 머리가 눌러버려. 아 벗어. 아, 농담 하려다라고. 어디 뭐 강호동 씨. 아, 예, 반갑습니다. 안 해도 돼요. 네. 아, 진짜 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좋았습니다. 네, 장재인 씨. 자, 예능감에 묻힌 노래 실력, 오늘 그의 가창력이 폭발한다고 합니다. 발라드 형제, 윤종신! 전직 심사위원, 그러나 지금은 응시자로서 여러분께 어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렵다는, 어떠한 가수들도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우리 김건모 씨의 노래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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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제가 타 프로그램에서 김범수를 이미 전복을 했고요. 이제 김건모로 들어갑니다. 말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말 더럽게 많네. 완전 전복, 김건모. 좋습니다. 연주 좋은데. 뭐야? 뭐야? 그대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음이 원키가 아니에요? 나만의 네? 원키가 아니죠 지금요? 원키요? 예. 아, 오디션 다 원키로 지금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한 두 단계 낮춘 것 같은데? 형님 좋은데? 잠깐만. 야, 그러면 나중에 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농담하시는 거예요? 이게 반키 낮췄어요. 힘을 멋있게 높이. 아, 이거는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네. 반키 두 키 내리면 뭐 이거 진짜 오디션 무슨 얘기가 있어요? 나도 한번 뭐 원키 도전하라고요. 안 하실 거예요? 해버립니다. 예? 해버립니다. 원으로 하세요. 네? 원키로. 아, 보실래요? 예, 네, 볼래요. 원키로 할 거면 하시고 네, 반키는 좀 볼래요. 반키만 아예 안 보겠다. 네. 좋습니다. 원키로. 그대는 됐네, 이거네. 나만의 여인이여. 나만의 이게 이미 너무 커. 보고 또 보고 싶은 나만의 아 좋다 여기 아 잘하네 사랑 그대여 지금껏 기대한 옷 한 벌
가창력 있으시네, 정말. 네. 이제 말은 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고임이 약간 나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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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심사평 좀 부탁드립니다. 이 키에 비해서 입이 너무 커요. 그까지는 외모 지적이고요. 치아가 다 보이는 게 되게 꼬맹이 싫었어요. 어금니는 보이지 말았어야 한다. 몇 번 말도 돌렸어요. 이 모양이 좀 꼬맹이 싫었어요. 예, 예. 이 모양이, 네. 아, 정말 치아가 꼬맹이 싫었어요. 이 모양 많이 좋아진 겁니다. 교정하고 이래서. 노래는 잘하네요. 네. 괜찮죠? 잘하는 네. 노래. 약간 그 박자를 가지고 놓으신 거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박자가 이 노래가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약간 그 마이 웨이를 앤드림 마 왜 이런 느낌으로 나 그런 느낌 앤드림 앤드림 하마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내가 아 끝났는데 그런 포인트가 앤드림 하마 왜 이렇게 하시잖아요. 앞으로 좀 어떤 가수가 되고 싶어요? 아, 저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장르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자, 형체. 무엇보다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는 아버지의 모습. 그 인터넷 말 자꾸 갖다 쓰지 말아요. 제발 좀 부탁인데 좀 마음에 와닿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가 있으면 오늘도 다시 한번 살아있으면. 그만하세요 이제. 자, 서바이벌 오디션 Head to Star K 여섯 명이 무대를 보고 끝이 났는데요. 이제 최종 발표만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상의해 주시고요. Head to Star K 우승자는 바로 박혜경 씨! 감사합니다. 아, 리버리에서 어느 단계에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저는 2부 해주시기도 전설의 조동환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기를 머리에 던지고 그래도 아야 뭐 갈등이 안 되는 거야. 오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야. 이걸로 간 거예요. 아침을 나 혼자 오빠를 만나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그쵸? 내 마음 알았어. 네. 그게 뭐가? 그게 미쳐. 담당 버스가 와가지고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이 서로 허리를 잡고 기차놀이라고 계시더래요. 이 오래 살기 힘들겠다 지금. 아니 저희 이장님이 집 앞에다가 자판기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장사 됐습니다. 우동 좀 팔아도 되겠습니까? 커피랑 방송 뒤에 사업자. 거기 상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되면은 무슨 안내 프랑크의 집 이런 것처럼 생날 이런 걸로 강경적으로. 나이가 드니까 그냥 마음 편한 네, 거예요. 예뻐요. 그래서 그런지 저의 삶의 목표가 딱 하나 있어요. 멋있게 살고 싶은 거. 그래서 제가 화려하게 패셔니스타가 된 것도 그때는 그게 멋있어 보였으니까. 제주도 내려간 것도 그때는 그게 멋있어 보였으니까. 사회적 발언을 하고 뭐 약자를 네. 대변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사실은 멋있어 보이니까. 유리 씨 하면 무슨 모든 트렌드를 선도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이미지 때문에 일부러 뭐 아이템 찾은 적 없나요? 아이템? 네. 아, 뭘 선도해야 되나? 네,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동물 보호를 제가 한 게 이렇게 유행이 됐으면 유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좀 필요한 일이에요. 어, 유기견들 다 진짜 키우고 유기견들에 대한 유기미로. 인식을 좀 바꾸고 싶고 이렇게 어디 가서 동물을 사기보다는 이효리처럼 입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많이 입양하시죠. 근데 그 이후로 진짜 그 입양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좋은 영향도 있지만 이효리 씨가 제주도로 저 이사를 가면서 제주도 네. 땅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다음은 어떤 도로 옮겨가지고 좀 미리 연락을 드릴까요?
그 주변에 땅을 좀 알아보고. 그래. 저한테도 연락을 꼭 주시고. 예. 예. 근데 저쪽 기분 안 돼. 저쪽 기분 안 돼. 떨어져. 괜찮아. 내가요, 20년 전에 1억 주고 산 땅이 지금 8천이에요. 20년 전에. 근데 유명세로는 사실 이효리 씨가 가장 많이 치렀잖아요. 아, 효리 씨는 댓글 같은 게 솔직히. 네. 그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주도에서. 볼 때도 있어요. 볼 때도 예.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에. 신경이 좀 쓰이세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는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요즘엔 솔직히 조금 그냥 넘어가는. 그렇죠? 왜냐면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SNS 해요? 이번에 나올 때도 돈 벌러 나왔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돈 떨어졌나? 돈 많거든요 아직. 이효리 씨가 예전에 그 블로그 활동 굉장히 열심히 네네, 했잖아요. 맞아요. 그거 갑자기 한 번 그 왜 닫았어요? 그러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이제 서울에서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제주도의 이런 네. 슬로우 라이프를 보면서 힐링을 좀 하시고 그렇죠. 블로그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걸 보고 자괴감 든다는 분이 더 많은 거예요. 사실 나는 하루에 좀 회사에서 이렇게 찌들어서 왔는데 얘는 돈 많이 벌어갖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구나. 너닥너닥거린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건 그게 아닌데 아 내가 괜히 사람들한테 잘난 척하고 있구나. 자괴감만 줄 뿐이구나. 이렇게 원래 해서. 이제 이 블로그를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찾아서 보고. 초록도 보고 동물도 보고 자연도 즐거우시라, 보고. 즐거우시라 행복을 좀 느끼시라 보이려고 한 건데. 그랬는데 그게 또 제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밥을 먹어도 그냥은 먹을 것을 자꾸 예쁜 그릇을 꺼내놓고 오빠 오빠 잠깐 아직 그렇지, 먹지 마. 그래서 뭐 총각김치 같은 거 절로 빼놓고 국 같은 거 사진 찍느라고 식어서 그다음에 먹게 되고 예쁘게 부티나는 반찬들만 샐러드 뭐 연근조림 같은 거 이렇게 연근조림 연근조림 그러면서 제 자신이 점점 이렇게 뭔가 꾸미고 가식적이게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어쨌든 보여주기니까 그래서 아 이거 별로 그렇게 썩 좋진 않구나 이러고 한번 해봤으니까 닫은 거죠. 아니 근데 그 요가를 하면은 네. 이게 뭐 화가 진짜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아 진짜 그래요 좀 그런 게 있어요? 화나면 얼굴 빨개지고 눈 충혈되고 그게 다 열이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열 뻗쳐서 사람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열이 잘 돌아야 되는데 네. 이게 자꾸 위로 올라가면 정체가 되면 계속 화가 안 내고 싶은데 화를 내게 되고 병이 나는 거죠. 병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호흡을 계속 돌리려고 끝까지 깊이 화가 나도 숨을 깊이 쉬고 그런 게 사실 요가예요. 그러면서 막 몸을 다스리면서 마음까지 이렇게 약간 마인드 컨트롤 이런 그런 거랑 비슷해요. 네. 상기됐다 그러잖아요. 막 그치, 갑자기 아, 상기가 빨개지고 윗상자를 쓰는 거구나. 기를 하기 시키는 거. 아, 죄송한데 발효종 이후에 상당히 한자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그런 것들 누그러뜨리고 좀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저도 요가하면서 네. 많이 참으려고 하는데 제주도에 요가를 끝나고 목욕탕을 갔어요. 예. 근데 되게 조금 옛날 목욕탕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쿠폰처럼 아주머니들이 한 달치를 끊고 아예 거기 이렇게 한 여섯 명 거기를 자기 자리 장악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아주머니들이 패거리 막 여기 부황 다 붙이고서 진짜 포스가 장난 아니에요. 딱 들어갔는데 텄어요. 딱 쳐다보더니 전지 이제 모르고 네. 비누칠 하고 물에 들어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고 딱 하는데 머리를 묶어야지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씩 터세를 하네. 기분이 살짝 나빴어요. 뭔데 나한테 머리를 묶으라고 하라.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이렇게 속으로 이제 자꾸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 몸에 그린 거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 아줌마들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이제 빵 터져서 그 아줌마들이랑 막 쌍욕을 할 것 같아요. 막 이 기분이 막 일촉즉발 제가 저를 알잖아요. 야, 나 지금 굉장히 결과 궁금해요. 난 그 아주머니들이 걱정된다. 그래가지고 참았어요. 숨을 한번 쉬고 귀가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내렸어요. 내리고 나왔어요. 그냥 되네. 목욕을 안 하고 나와서 옷을 갈아입는데 도저히 그냥 나오진 못하게 된 거예요. 못하겠어가지고 목욕탕 주인 아줌마한테 찾아갔어요. 아줌마, 저 안에 계신 분들은 뭔데 몸을 씻으라, 머리를 묶으라, 타투를 하라 말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 하시면서 누가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다 올릴 거예요. 이 목욕탕 인터넷에 다 올릴 거예요. 했더니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는 너무 얼굴이 나 인터넷 몰라. 그러니까 그러고서 당당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당황해서 2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남탕으로. 이게 뭐야?
괜한 말을 내가. 내가 뭐 그 인터넷 올리는 게 뭐라고. 할머니가 뭐 하신다고.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 그래요. 또 그러고 나면 참 마음이. 그래서. 요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요가라고 바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 내가 멀었구나. 난 더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옛날에 욕을 안 했잖아요. 아 그치. 욕을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욕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입에 맞는 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씩 연습해 두는 게 그게 좋더라고요. 아니, 뭐 연습을 해요. 뭘 연습을 해요. 또. 예, 그냥 되죠. 욕 못하는 사람들은 욕하면 안 어울려. 이게 그냥 연기랑 똑같아. 말만 하면 안 되고 감정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 새끼가 정말 싫어. 그런 이 새끼라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새끼지 내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메소드 욕. 아, 그러니까 그러면, 요즘 미운 그러면 이런 미운 오리 새끼를 방금 제가 한 뉘앙스로. 이런 미운 우리 새끼. 진짜. 아, 진짜. 아, 저것도 돼요? 아, 미운 우리 새끼도 됩니까? 그럼요. 하나 걸려서. 네. 이런 미운 우리 새끼. 야, 너 눈을 왜? 눈을. 감정을 가져. 딱 있네. 야, 죄송합니다. 요리 한번 타고 나니까 뭔가 시원하네. 아, 요리가 여기 찰지네 아주.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요. 요가도 그렇고 이제 네. 마음의 소리를 좀 들어야 돼. 아니, 욕하다 말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요. 이상해. 아, 이제 점점 이제 마음을. 하니까. 저 효리 씨가 예. 솔직하잖아요. 근데 그래요, 진짜 그래요.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내려놨는지를 이거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 이효리 씨에 대한 질문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3초 이상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이거 바로 해야 돼요. 자, 바로 들어가요. 마음의 소리 챕터 1 고르는 대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효리 씨부터. 네. 자, 같이 했을 때 더 좋았던 해피투게더 MC는 신동엽 유재석. 자, 유재석. 하나. 유재석. 신동엽 유재석. 자, 유재석. 하나. 유재석. 바로 나왔네. 오. 해피투게더가 지금 이렇게 된 데는 내 역할이 컸다. 예스 오노. 해피투게더가 지금 이렇게 된 데는 내 역할이 컸다. 예스 오노. 3초 전이야. 3초 전 지금 한 번째네. 아 지금 뭐 아 잠깐만. 저 고작 이 질문 갖고 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같이 MC 하고 싶은 사람은 유재석 김용만. 유재석. 오랜만에 서울 나왔잖아요. 그거 괜찮아? 아, 괜찮아요. 아, 잠깐만. 자, 이거 좀 하고 있어. 됐어. 이거 좀 하고. 자,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 하고 있는데 제주도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다. 싶다. 공백기 동안 사실 잊혀질까봐 걱정했다 안 했다. 했다. 다시 태어나도 이상순과 결혼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결혼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나는 나를 위협하는 후배는 있다 없다. 있다. 나의 리즈 시절은 과거 현재 온다 앞으로 온다 앞으로 미래 이상순이 이것만은 닮지 않았으면 한다 김용만의 머리숱 김수영의 다크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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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남자가 두 명밖에 안 남았다 박수홍 유재석 둘 중에 딱 둘 남았어 아 왜 네 빨리 자 이거 오래 걸리네 빨리 3, 2, 1 나 욕 먹었잖아 3 유재석 유재석? 야, 재석이 되게 좋아하네. 3. 유재석! 유재석? 야, 재석이 되게 좋아하네. 더 만만한 사람! 유재석 박수홍. 유재석. 핑클에서 비주얼 담당은 효리 유리. 유리였죠. 솔직히. 지금 나. 야, 좋아. 이게 될 수 있었는데. 아, 이거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이거 반대로 안 솔직히 얘기하네 만에 한 거예요? 아. 이거 시청률 몇 나와요, 지금? 더 주었어야 돼. 아까 중간에. 더 주었어야 돼. 왜 여기 뜸을 더 뜸을 들었어 왜? 지구상에인데 너무 심각한 일이잖아 이거는. 지구상에 둘밖에 없다는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효리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 있게요. 왜 너무 부대끼. 부대낀다. 내가 시름시름 이렇게 앓을 것 같아. 부대낀다. 너무 힘들어서. 예. 아,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 이상순 씨가 다시 결혼한다고요? 진짜 진짜 그거 소원이에요. 야 근데 진짜. 소원이라고. 아 그렇게 네. 좋아요? 근데 와. 저는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어봤지만은 좋았어요. 다 사랑하고 좋았는데 진짜 너무 사랑하는 거 몰랐었거든요. 이렇게 막 진짜 너무 사랑하고 너무 보고 싶고. 근데요? 이상하게 그래요 오빠가. 4년 됐는데도? 네. 지금도 보고 싶어요? 네. 너무 보고 싶고 막 애틋하고 가족이라 그런가? 포즈가 서로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순 씨를 닮은 애 그거는 아니... 좀 약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날 닮아야 돼?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 첫 딸인데 약간 그러면은 조금 아, 그것도 솔직하네요. 걱정될 수 있어요. 아니 그 위협하는 후배가 있다. 아 많죠. 위협하는 후배는 진짜 많죠.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헤이즈 그렇고 그 이유가 마마무더라고요. 네, 맞아. 다 봤어요. 마마무래. 제가 활동할 때는
흔적도 없는 애들이었는데 안 네, 어디 흔적도 없는 애들이었는데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막 할 때만 해도 그렇게 끼 있고 막 이런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 그래. 치열하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막 이렇게 확 카메라에 네. 끼를 부리고 막 이렇게 네. 막 근데 요즘 친구들은 대단하더라고요. 타고난 끼도 있고 네. 준비된 기간도 오래 되니까 그게 그치. 넘사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기분 좋아요? 제2의 이효리 뭐 이런 수식어 같은 거. 아니 저를 자꾸 갖다 붙여주시면 저는 너무 영광이죠. 제2의 이효리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도 제일 후배 중에 딱 아 제 눈에 딱 들어온다. 아. 제2를 붙여준다면 저 친구를 붙여주고 싶다. 지금 나왔다. 아직 없어. 그건 뭐 아마 좀. 아, 저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다들 물론 꽤 있지만은. 나는.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한번. 아, 우리도 해요? 한번 해봐야죠. 그래요. 아. 네. 자, 그러면 김용만 씨부터 한번 시작을 예, 해보도록 저부터? 하겠습니다. 자, 김용만 씨 준비되셨죠? 자, 출발합니다. 자, 새 프로그램을 한다면 이경규, 유재석 하나, 둘, 셋. 이경규. 자, 한 명과 이경규. 자, 한 명과 동업해야 한다면 지석진, 김수영 하나, 둘, 셋. 김수영. 너는 너무 날려. 너무 날라다니는 사람. 이제 나 이제 한방 치겠어. 그런 설명 안 해도 아니 근데 죄송한데 너무 앞만 보고 얘기하시네요. 아, 네. 나 재석이랑 유기농 빵집 할 거야. 들어와. 이쪽으로 가. 유재석의 유기농 빵집. 자,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한다. 아. 한다. 아. 한다. 아. 같이 있기에 더 피곤한 사람. 지석진, 김수영. 하나, 둘, 셋. 지석진. 실제로 너. 아, 기분 좋아. 쓸데없는 걸 대단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지각했을 때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끼니 흑채. 하나, 둘, 셋. 흑채. 흑채. 오빠 흑채예요? 나도 흑채지. 벌써 많은데 왜? 아, 근데 제가 봤는데. 지금 했으니까 많지. 아, 진짜? 그. 오빠 상기 돼서 그래. 내려야 돼. 상기가 아니야. 아, 기가 위로 올라가면 머리 빠져요. 그럼요. 머리가 나 또? 아, 그래요. 아니 그냥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뿌리고 굳히고 솔로 문질러서 아 진짜? 아, 잠깐만. 이걸 뭐 이렇게 자주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 거 정말 너무 잘하시더라고. 엄격한 공정이 있다. 가정이 있다. 아니 똥땅이 있어. 똥땅이 아니야 유리 씨. 너무 짠해. 똥땅이에요. 아니 머리가 빠지도록 일한 거 아니에요. 가족들 막 빠졌는데 이랬어. 이미 빠졌는데 일 시작했어. 20대 중반에 빠졌어. 요리 옛날에 같이 방송할 때도 빠져 있었다? 그때 몰랐었던 것 뿐이야. 어, 몰랐어. 야, 그때 흑채가 나서 이제 흑채를 얘기하지. 그때 설마 한 건지. 야, 그때는 매직으로 친했어. 아니, 아니 근데 다시 태어나도 지금 저 우리 아내와 결혼하겠다. 짚어줘야죠. 한다. 예. 맞아요. 예. 왜냐면 그 저. 현명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르지 않아. 어떻게 무슨 얘기야? 다른 여자를 보니까 똑같아. 그 놈이 그 놈이다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맞아. 이게 통하네. 맞아. 그런데 맞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 그게 최고야. 그거를 내가 굳이 고를 필요 없어. 아, 근데 김영만 씨. 왜 이렇게 기러기 아빠가 꿈이었어요? 아, 예전에는? 예전에 왜 이렇게 기러기 아빠가 아, 이 공부 때문에. 아, 이 공부 때문에. 아니, 왜냐면 기러기 아빠 하려고 이제 학교 투어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기러기가 됐어요. 최악의 기러기. 애만 가는 기러기가. 둘이 오붓하게 잘 지냈죠. 야, 애 만났어요. 지금 다시 태어나도 결혼한다고 그러고 소중하게 하는데 왜 기러기 질문 바꿀게요. 결혼을 다음 생에 결혼한다 안 한다. 아, 다음 생에 태어나면 결혼이란 걸 하겠냐 안 하겠냐. 아니, 단순히 생각했어요. 결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혼이라는 거를 네. 자, 다음 생에 태어나면 안 하지 결혼. 다음 생에. 아니 이거 했으니까 안 하고. 안했으니까 하고 이렇게 홍당홍당 같은 거. 나는 결혼하는데 한 70 정도 돼서 해봤다. 네, 그래 그래 잘 거야. 나는 뭐 다음에 또 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안 해보는 거. 아, 그러니까 다음은 지석진 씨 한번 또 가봅니다. 바로 합니다. 재석이 소개팅 시켜준 아내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 소개팅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자, 대답 그래 소라게 해. 못한 거 하나 아니라는 거야. 대신하면 아니라는 거야. 자, 다 그대로 넘어갑니다. 아, 누구야 너. 자, 잠깐만 이거 무기 그냥 있어. 넘어가요. 자, 동시에 부른다면 누구에게 달려갈 건가? 조인성, 유재석 하나 둘 셋. 조인성. 자, 조동아리 방송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시청률, 나의 분량, 하나, 둘, 셋. 나의 분량. 더 버리고 싶은 나의 이미지는 약골, 로젠, 하나, 둘, 셋. 로젠. 약골? 약골이야. 로젠이면서 약골이라고 그랬어. 로젠은 인정하시지 않은 건가 보다. 자, 지금 질문을
유일하게 소화를 못 하신 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빨리 소개시켜준 안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 소개팅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소개팅 안 하고도 만날 수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아내 되는 사람 굉장히 버거워해요. 왜냐면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왜냐면 자꾸 운동하러 가자고. 아니, 본인은 싫어하는데 뭘 하자고. 형수님이 상당히 열정적이세요. 나랑 비슷하네. 네. 운동하러 가자. 아, 나 이효리 씨랑 우리 와이프랑 너무 비슷한 게. 열정적이세요. 상수씨도 약간 버거워하는 게. 바닷가에 있어요. 가면 저는 바다에 뛰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빠는 바닷가에 누워서 음악을 듣고 싶대요. 그 차이가 있네. 그리고 저는 운동은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으로 뛰어야 되거든요. 아, 내가 필드에서 뛰는 걸 좋아하지. 오빠는 지켜보는 걸. 굳이 저걸 왜 뛰어보면 되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가 이 의상이 이효리 씨 같은 이런 의상을 평상시복으로 입고 다니세요. 이거를? 네, 아니, 이런 거를. 네, 얼마 전에 같이 우연히 이렇게 누가 초대해가지고 그 오페라라는 걸 보러 갔어요. 예. 오페라 보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모였는데 쪽에서 배우 한 명이 와요. 출연진이 연예인이 와는데 어디서 보였단 말이야. 원피스인데 여기가 이만해. 속이 약간 숭숭숭한데 오더라고 그러는데 그 저 재수 씨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출연진이 더 소박해. 제가 그것을 입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코디네이터를 또 하셨기 때문에 스타일리스트. 근데 그렇게 티나게 입고 왔으면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네. 중간에 가면 사라졌어. 아니 근데 티내고. 와이프가 그렇게 검소하다고 옛날에. 그래서 제가 되게 그거 검소하긴 한데. 아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신발을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150개 사. 괜찮네. 그거를 한 번은 신발장을 여는데 우르르 신발 운동 안 잤잖아. 근데 여자들 저 명품 같은 거 안 좋아하거든요. 명품 같은 거 안 좋아하는데 명품 안 좋아해. 면가방을 한 200개를 사요. 오빠 와이프랑 저만 만나면 친하게 잘 지내. 진짜 잘 지내. 아니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요. 익사이팅한 게 아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열정적이고 이렇게 음악이 삼바 음악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흥을 춤춰야 돼. 바로. 춤을 춰야 돼. 삼바 되게 좋아해요. 삼바 좋아. 근데 춤춰야 되는데 남편이 나를 창피하잖아요. 예. 그러면 너무 싫어요 그게. 아, 그래서 버거워해. 굉장히 버거워. 한선 씨한테도 물어봐. 그러니까 버거울 때 있을 수 있잖아. 괜찮다고 했는데 아닌가? 그러니까 처제들 표현을 안 한 거. 몰라. 아내는 몰라요. 바깥에 친구들은 알아. 버거워해. 그러니까 상수 씨도 버거워하는 면이 있을 거예요. 처제들도 되게 흥이 넘쳐가지고. 한번 박수홍 씨 한번 가봅니다. 예. 박수홍 씨. 자, 나에게 지금 더 소중한 것은 출연료 젊음. 하나, 둘, 셋. 젊음. 젊음. 그렇지. 아, 뭘 더 젊어지려고 그래.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결혼 클럽. 하나, 둘, 셋. 어휴. 하나, 둘, 셋. 결혼. 결혼. 어? 결혼을 포기한다고? 아우 제가 왜 저럴까? 아우 제가 왜 저럴까? 성대모사, 성대모사예요? 죽었어. 아니, 지금은 그렇다는 거지? 지금은 그렇다는 거지. 아, 내가 지금은. 상대가 나타나면 당연히 맞아, 그 상대가 맞아. 정말 그런 걸 싫어하는 거지. 클럽을 그래, 포기했지만 저런? 지금 뭐 아 그래 뭐 아 그런 거라면 그래 아우 제가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건 굳이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굳이 만나야 돼? 같이 다니면 돼. 요즘 떠도는 유행어 중에 가장 가슴 절박한 유행어가 네 어머님 그거야. 제가 왜 저럴까? 아우 제가 왜 저럴까? 진짜 묻어나오는 얘기야. 아유 진짜 어쩌 아니야 나 솔직하게 하고 있어 지금. 나 이효리와 사귈 수 있다면 사귄다 안 사귄다. 하나 둘 셋. 사귄다. 왜 이래 이게 어떻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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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내가 무슨... 고맙죠 오빠 고마워요. 아니 이거 얼른 들었다 내리네. 아 좀 상처받지 좀 마요. 아 진짜 고마운 부분인데요. 아니 그 리액션 똑같이 아 정말 유치뽕짝 밀리리뽕이다 진짜. 밀리리뽕짝 이런 거 진짜 옛날에 하던 거 아니에요? 알아듣잖아 효리가. 아. 자 이번에는 제가 유재석 씨를 한번 좋습니다. 독한 거 좀 해봐. 독한 거. 아 오케이 오케이. 더 애착이 가는 코너는 해투동 토크 전설의 조동아리 하나 둘 셋. 해투동 토크 전설의 조동아리 하나 둘 셋. 아, 진짜 야 빨리 얘기해. 안 돼 하나 둘 셋. 애착이죠. 애착. 삼 하나 둘 셋. 해투동이죠. 야 삼 고민하니. 야 여기서 조소가. 야 삼 고민하니. 야 여기서 전설의 조동아리. 그래. 전설의 조동아리. 그래. 아 좋아요 좋아요. 전설의 조동아리. 그래. 아 좋아요 좋아요. 당연하지. 애착이 가는 거. 30년인데 우리. 그래. 고민했던 거 빼주시고 바로. 야 이건 진짜 나 이건 진짜 놓치고 싶지 않아. 뭐예요? 동시에 부르면 누구에게 달려갈 건지. 박명수, 박수홍. 하나, 둘, 셋. 박명수. 박명수. 너도 맞춰야 되겠다. 야,
야, 때리는 형은 아, 형이고 아, 아무 소리 안 하는 형은 형도 아니야. 형은 형, 명수 형한테 가야 돼. 그래. 왜? 그래. 거긴 아프시잖아. 형이 적잖아. 병사에는 안 가도 조사에는 그래. 가는 거고. 얘기 듣고 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지네. 아, 왜냐면 명수 형 부른다는 건 진짜 뭔가 급한 일이야. 그래. 힘들고 그래. 뭐가. 이번엔 좀 심화 과정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익명으로 해서 익명으로 한번 해서 아, 누가 보는지 모르게 어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도 우리가 그래 그래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화날 수 있잖아 아 그래요 그걸 또 삭히는 아 좋아요 그럼 한번 해보죠 태용만 씨 한번 가볼게요 한번 해보죠 예, 킬게요 이제 이 마음의 소리 같은 거는 길수록 약간 임팩트가 덜하고 뭔가 짧고 강하게 팍 쳐야 심장박동이 확 우린 이런 거 굉장히 잘 참거든 이건 이제 안 밝히는 거죠? 아 그렇죠. 안 밝힌 거지. 분노 게이지가 이제 측정이 돼. 분노 네. 게이지. 이런 얘기에 뭐가 오잖아요. 그러면 깊이 예. 숨을 쉬세요. 아, 깊이. 깊이. 아, 다음에 그러니까 알려줘요. 깊이. 숨을 여기 꼬리뼈까지 내린다는 아. 생각으로 깊게 마셨다가 아, 깊게 내쉬어. 어 제가 코로. 유리 씨가 저번에 이걸 코로, 코로. 알려줘가지고 해봤는데 어 약간 도움이 돼요. 도움이 코로 코로. 자 올라가는데. 형 정말 언 땅에 풀 한 폭이 안 나는 것 같아도 봄날이 오나 봐. 형이 요즘 활동 많이 하면서 봄날이 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또 한 번. 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형을 왜 써, 형을. 아 진짜 너무 재미없게 누구야 지금? 박수! 형을 왜 쓰냐고.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이렇게 다는 게 아니라니까. 댓글을 안 달아봐서 잘 몰라. 그럼 뭐라고? 나도 안 달아봤지만. 욕만아 그래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 방송 사는 거지. 욕말로 안 되냐고. 네가 PD야 왜 정색을. 얘는 정색을 하고 화를 냈어. 아, 아니 너무 옛날 사람들이다 댓글 쓰는 거. 댓글 이런 거 누가 이렇게 그러니까. 써요? 올라가네. 다음 무슨 상관이 있어? 김용만. 다음 무슨 상관이 있어? 김용만. 쇼리냐? 쇼리다. 역시 쇼리가 빡빡세다. 세다. 아, 이렇게 짧게. 이거 좋다. 어, 짧게. 아, 근데,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근데 아 이게 좋잖아 둘이냐 아 좋잖아 아이고 올라가네 올라가네 그래 아 이렇게 해야지 지금 짧게 짧게 치라고 아니 두 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 이거 약간 데미지가 솔직히 온다 네. 어 나다 굉장하다 효리가 제일 잘 쓰네 효리가 역시 살아있네 완전 이제 아마추어 수준이고 딱 효리네 아 효리가 프로네 야 규리냐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내가 이걸 예쁘서 한 시간을 있었잖아 한 시간에 어떤 그 자괴감 아니 근데 파밀리언 와서 지금 100이 넘었네 조심해 조심해 때려 조심해 조심해 앞에 제주도 교육 잠깐만 아 좋아 아 세다 욕만 욕만 나온다 이 모든 이게 과연 뭘까 하는 걸 한 단어로 정리해줬어 야 귤이네 짧게 베스트 댓글 아니 귤이네 배댓이야 이거 왜 배댓이야 야 배댓 배댓이야 아 배댓 김용만 귤이냐 배댓으로 아 근데 제일 이상한 댓글이 박수홍이야. 너무 길다, 오빠. 아, 그게 덕담이지. 박수홍이가 시작해주니까 마음이 편하네, 내가. 아, 짧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짧게 하는 거야. 일단 뭐. 예, 예, 예. 아, 뭘 또 악플을 검색해봐요. 웃긴 악플. 아, 서수 있고. 아, 이거 웃겨 한다니, 중학간. 아, 이거 편안하게 하세요. 아, 짠하네. 역시 이게 방송하는 사람들은. 야. 아. 자, 저 이번엔 저죠. 75. 아, 굉장히 난. 재석아 너 옛날에 여자랑 헤어졌다고 펑펑 울어서 내가 없는 돈에 나이도 데려갔어 길다 길어 근데 일주일 뒤에 걔 다시 만나더라 하지만 네가 한 여자만 사랑하고 예. 이거 석진이네 이거 석진 씨 그거 잘 잘해 그거 잘 잘해 야, 이거 아 옛날에 이제 펑펑 울었거든 오빠 만약에 아치네. 저렇게 쓸 거면은 만약 그 여자 이름이 김희정이다 재석아 김희정 기억나니? 아우 재석아 김희정 기억나니? 아우 이렇게 써야지 이러면 확 올라가지 야 역시 맥을 짚네 자 다음이요 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넌 집에 나오는 게 더 편해서 그렇지? 이런 네. 거 이런 거 쓰고 싶잖아요? 네. 유재석 어떻게 써야 돼요? 집이 싫음? 의자꽃 나오 아, 이 그래! 이러면 오지 의자꽃 나오 이렇게 짧게 쫙 짜줘야 되는구나 효리다 야, 흥겹게 다 박수 치고 있어 박수 야, 떠나라! 떠나라, 유재석 아니, 나는 박수 안 칠 때 떠날 거야 나는 박수 칠 때는 안 떠나! 박수 안 칠 때 떠날 거야! 아, 그러니까 10글자 안 넘네. 아니, 이거 딱 좋네. 은근히 별게 아닌 게 약간. 아, 이런 게 문제가 있잖아요. 어, 115 됐어, 115. 118. 118. 115 됐어, 박수 칠 때 떠나라. 박수 칠 때 떠나라. 118. 오. 네. 요, 이효리 씨가 진짜 댓글 제대로 가네. 아, 이런 댓글이 그래요? 다 넘기잖아요. 진짜 못 넘기는 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좀 있었는데 누가 그런 말을 했을 때 고민을 하게 된다. 아마 내가 나 지금 너무 예쁜데 근데 누가 늙었다 이러면 안 와닿는 남자. 아, 나 지금 늙었나? 그런데 누가 늙었다. 그걸 찌르면 그때 이 심장 박동. 근데 역시 전문가. 아니 그 댓글 연구소 같은 거 보자. 아니 연예인들 4년간의 연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컨설팅 좀 해주고 아 잘한다. 다음은 박수홍 씨야. 박수홍 씨. 아, 박수홍 씨. 저요? 어 좋아. 박수홍 75, 74. 되네 72. 이제. 너 즐겁자고 클럽에 있는 애들은 무슨 죄? 그거. 너 즐겁자고 클럽에 있는 애들은 무슨 죄? 그거. 아 수용이네. 어? 야, 아 지금 역시 진짜? 수용이 형은 딴 댓글보다 역시 수홍이 그렇죠. 형의 진짜 전문화대. 그래. 어 지금 아직 괜찮으세요? 아 난 내가 지금 8분세 76. 어. 내가 나랑 살지 나가 남하고 살아요. 남 눈치를 왜 봐요? 어. 내가 너무 예쁜데도. 아, 알겠습니다. 마인드 많이 바뀌었네. 이거 수용이 필이나. 형들도 안 하는 출연료 딜을 네가 하니? 쓰레기야? 이게 왜냐면 개모도 이게 수용이 많지. 개모도. 얘기가 뭐야? 아니 저 김수용 씨 왜 이렇게 박수홍 씨한테 댓글을 많이 다세요? 아니 옛날부터 아니 내가 옛날부터 자기 가방 다 들어주고 익명 아니에요? 아니 익명 맞아요. 근데 자꾸 아니 네, 너무 지켜줘. 티나잖아요. 지켜주자 저거. 지켜줘. 근데 자꾸 아니 네, 네, 너무 지켜줘. 티나잖아요. 지켜주자 저거. 지켜줘. 네. 자 다음 박수홍 왜 저런 거지랑 놀이다. 별거 없어. 그냥 저런 전문가의 이 진짜 느낌이 난다.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보실래요? 한번 더 봐요. 한번 봐요. 미우새 믿고 설친 코끝. 대박이다. 야 아, 대박이야 진짜. 야 진짜 아름다. 대박. 뭘 설쳤어 내가. 야 알고보니야. 야 너 알고보니 너. 효린의 민박이 잡는다 미우새. 너 잡는다. 그런 소리 왜 무섭게 해? 웃자고 하는 거잖아요. 너 제주도에서도 나 지금 땀나고 봐봐. 이렇게 웃자고 하는 거는 진짜 화내야 되는 아니, 그래. 거야? 그래. 아 이거 참. 어, 올라가는 거 봐봐. 어, 열받아. 자 다음은 김수용 씨 한번 볼게요. 김수용 씨. 벌써 91이면 어떡해? 뭐 하짓도 않았는데. 약간 유리 멘탈이야. 아, 의외로 멘탈이 약해. 형 달기만 했지 받아본 적 없지? 네, 맞지 마라. 뺀 걸로 내가. 어. 김수용 선글라스 쓴 거 어디 거냐? 효리다. 효리야. 아, 효리께 친다. 야, 너 진짜 잘한다. 아이디어 대박이다. 야, 진짜 아, 나 그래서 웃은 거야. 야, 아니, 잘한다. 왜냐면 얘가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어떻게 웃더니 이렇게 쓰더라고. 나 그거 왜 웃었어? 아니, 진짜 잘한다. 효리야, 좀 가르쳐줘라. 아, 또 배드시야, 이거 배드시야. 어디 거냐, 군고. 어디 거냐, 군고. 김수용. 그 뭐야? 외계인 피자나 먹어, 치킨도 먹어, 목욕탕가. 보스톱쳐. 아, 할 얘기 없어서 그런 거야. 뭐야? 저 뭐야? 누가 쓴 거야? 오빠 간 거야? 예. 네. 아, 오빠 진짜 안 되겠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 그래요? 오빠 그냥 떠나, 떠나. 떠날 때가 됐어. 아, 재미없어. 야, 너 개그맨이 저게 뭐야? 야! 박수 칠 때 떠나! 가자! 치하게. 자, 다음은 효리. 효리야, 너는 일단 지금 시작부터 103이었는데? 아, 그래, 잠깐만. 아직 아니야. 야, 괜찮아. 야, 형 내리는 거 보여줘봐, 네가. 그래. 화나면 얼굴 빨개지고 그게 다 열이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열 뻗쳐서. 호흡을 계속 돌리려고. 숨을 깊이 쉬고 몸을 다스리면서 마음까지 이렇게. 이야, 희한하네. 76으로 바로 떨어지네. 자, 우리 프로 댓글로. 좀 알고 보니 그녀는 제주도에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댓글로 아하. 정말 이 댓글계에 한 획을 긋고 있는 프로 댓글로 올라가. 올라가. 자, 볼까요? 효리, 헤이즈 누나도 너 신경 안 쓸 때. 헤이즈 누나도 너 신경 안 쓸 때. 어, 이거는 좀. 이건 좀 충격이네. 이건 좀 약간. 이거 잠깐 오지. 올라가네. 이건 약간 올라가. 이거야. 효리, 네 변덕에 네 집 개들도 피곤한다. 네 변덕에 네 집 개들도 피곤한다. 어, 이거는. 수용아. 수용아. 맞다.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야, 나 아니에요. 내가 보냈어. 아, 네가 보냈어? 저 아니에요. 야, 야, 이거 지금 와요. 쓱 오지, 좀. 형. 야, 지금 이거 오죠. 연타로 보냈어, 저거. 김용호 씨가 보낸 거. 저 센 걸로 하자, 진짜. 아이, 센 걸로 하자. 내가 90을 못 넘잖아요. 센 걸로? 아니, 효리야, 네가 너한테 쓰면 안 돼. 나 보냈어. 네가 너한테. 너도 네 거 하나 써봐봐. 이게 기분이 나쁘면 안 되면서 뭔가 아예 그러니까. 안 나쁘면 안 되면서 그래야 돼. 그게 어렵잖아. 아, 어려워. 이런 걸 안 해보니까 댓글을 나쁘지 않아야 되고 인신공격은 하면 안 돼. 그럼
나 뭐라고 해야 되지 나한테? 아 댓글도 연구를 많이 하시는구나. 아, 댓글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네. 댓글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네. 그건 존경스럽네. 그러네. 배대떼고 그러는 게? 아, 너 귤이냐가 진짜 너 귤이냐가 제일 귀찮아. 오늘 배대다 아니에요? 너 귤이냐. 아, 너 귤이냐가 딱 보는 순간 뭐냐, 일단 귤이냐? 어떤 수모가 확 느껴졌거든. 근데 어따가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기도, 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하기도 유치하고 그 화내면 유치해지고 이상하다고. 아 그것도 진짜 잘 달았죠. 미우새 믿고 까치지 말라고. 털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왜 너는 내 거 달면서 110이 되니? 내 거 달라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해. 자기가 나는 제일 기대되는 게 효리가 자기 있어요. 자신한테 남긴 댓글 진짜 기대돼.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효리가 효리에게 단 네. 마음의 소리입니다. 어, 댓글이에요. 그러죠. 이효리 자연인 자연 얼굴 그냥 시술해라. 이거 네가 역시 와 나 대박이야. 자기 자신한테 대박이야. 그냥 신술해라. 이효리 자연인 자연 얼굴 그냥 시술해라. 정은 우리 생각을 못하잖아. 와 이거 진짜 대박. 다 옛날 오빠들이어가지고 네. 너무 편하고 저도 어디 가면 옛날 사람 취급받는데 여기 오니까 아주 그냥 죽이 착착 맞네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어디 가면 옛날 사람 취급받는다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지금 가장 댓글로 와 난 진짜 깜짝 놀랐어. 아주 신선해. 자 우리 저 본격으로 우리 그 이효리 씨와 함께 뭘 저 전설의 코너 오늘도 한번 비디오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이게 비디오가 우리 저 전설의 저도 말하니까 전설의 어떤 코너들을 그렇죠.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효리 씨도 예전에 전설의 코너들 많이 했거든요. 아, 거의 다 나갔죠. 네, 네. 99초도. 맞아, 99초. 호동이 오빠랑. 오, 찍어요. 이런 것도 재밌었는데. 아, 여걸식스 아니야? 아, 여걸식스. 내가 했던 거예요, 내가 했던 거. 어, 소리 나왔어요. 내가 했던 거. 여름특집 MC 대격돌 여걸식스. 여걸식스.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벌크로 씨 그 당시에. 그럼요, 그럼요. 예. 그때 그 남자 예능만 많았었는데. 맞아요. 이때 여자 예능. 어떻게 오래 했는데 지석진 씨가 해피했었는데 여걸식스에서 2005년부터 2007년 약 그 3년간 굉장히 좀 사랑을 받았던 코너고 여걸식스도 기억이 나세요? 네 봤던 기억나요. 이거 하는 거.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걸식스는 여자들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남걸 여자들이 나오나 오늘? 아니 저 잠깐만 거기 뭐 하는 거야 뒤에? 아, 뒤에 그래요. 뒤에 뭐 하는 거야? 아 왜 그래? 거울 치워. 어? 거울 치워. 카메라에서. 거울 치워. 이 지지배는 아까부터 지가 되게 예쁜지 알고 막 지가 막 왜? 목소리 좀 이렇게 내지 마 너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아 형이라니. 자 언니라 그래. 뭐 하는 거야? 언니. 갑자기 누가 봐도 언니인데. 언니. 저는 하이틴 잡지 모델 출신. 웃기고 앉았네. 아, 부모님 미치겠다, 덕분에 학생 치고. 얘 너무 싫어요, 진짜. 아, 나 미치겠네. 치마 줄인 거 봐. 다리 모델. 얘는 그리고 자기가 여장을 하면 은 지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해서 너무 꼴보기 싫어요. 너 목소리 왜 그러니? 예? 네? 담배 끊어, 얘. 아, 그게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반장 일어나. 반장. 반장, 누가 반장이야? 누구야, 반장? 미안해, 전 정규회장. 정규회장이야. 너는 몇 년생이니? 네? 너 몇 년생이야? 너 여기 네? 교장선생님하고 동갑이란 얘기가 있어. 빠른 98이야. 네가? 네. 쟤 1898년 아니야? 빠른 98인데 1898년 아니에요? 네. 아, 거듭났네. 네? 저는 아 요즘 연습생 출신이고요. 연습생 출신이고요. 네. 우와 연습생? 대박이다. 네? 무슨 연습? 아이돌. 무슨 연습? 아이돌 연습생이요. 무슨 아이돌이신데요? 조동수라고요. 아니 누가 아이돌 이름을 조동수를 해요. 자 여러분들 아, 그 여기에 전학생이 옵니다. 아 그래요? 예. 누구라도 와야 제주, 돼요. 제주도에서 왔는데. 아, 그래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어디서 왔네? 사무치고 왔나 보다. 예. 자 전학생 들어와요. 자그마치 7명이 전학을 와요.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이에요. 이제는 아시아 최정상 바로 여러분 이분입니다. 전학생 들어와요. 내가 소문 들었거든. 아, 그래. 우와, 소문 들었거든. 우와, 누구야? 오. 코스가 있어. 골바? 코스가 있어. 골바? 어 뭐야? 얘는. 어 이거 약간 진짜. 선생님 학생이 파마하고 저기. 무슨 꼴이에요? 뭐야 이거? 아 얘는 학생인데 나중에 소문대로 소문대로. 우리 제주 제주도에서 짱 먹었대. 잘하셔야 될 거예요. 네. 자 자기소개 할까? 야, 죄송한데요 선생님 선생님도 약간 쪼르신 것 같아요. 아, 무서워요. 선생님 얘기 좀 건네시고 좀. 자기소개. 제주도에서 왔어요. 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아니 앞으로 잘 부탁하는데 네. 부탁하는 것 치고는 말투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가 뭐좀 너무 좀 공손하게 그렇잖아요. 해야 되나 내가? 제주도 어디서 왔을까? 내가? 어디서 왔을까? 애월에서 왔을까? 애월? 학교에서 문제 있어서 일로 옮긴 거니? 응 담배 피다 걸려서 잘렸어. 와 대박. 와. 와. 아 이제 끊었어. 끊었으면 됐잖아. 아니 근데 너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에서 좀 인기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 어딜 봐봐. 선물들이니까 얘가 얘 학교 주변에 있는 애들이 얘 사진 하나씩 갖고 다니고 막 그랬대. 그 사실이니? 연예인이었어 그때 데뷔 전에. 연예인 그게, 사진 갖고 다니듯이 어머머머. 학생들이 내 사진 갖고 다니고. 꼴불견. 사진 오랜만에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사진을. 아, 저 졸업 앨범이구나. 저게 언제예요? 저게. 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다. 초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 지금이랑 똑같네. 중학교 때. 똑같아. 초등학교 때. 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네네. 초등학교 근데... 때 앞머리 보이니? 저 정도는 세워줘야지. 너 꽤 놀았구나 이거. 저 정도는 세워줘야지. 너 앞에다가 이거 갈고리 다른 거 보니까. 야, 이거 갈고리 달고. 갈고리 하면 드라이질 엄청 해야 되거든. 앞머리 쫙 감싸 여기 스프레이 쫙 뿌린 다음에 드라이기를 여기 대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야, 그 초등학교 때 저걸 했어? 갈고리를? 효리야 저거 화장한 거 아니니? 저 때는 화장을 안 했어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도 화장 안 한 거야 저거? 응 안 했어.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로 그 인근 학교에서 되게 유명해가지고 진짜 만나고자 하는 남학생들이 집 앞에 이렇게 줄 서고 막 그랬다던데. 그냥 따라오는 사람이 많았지. 아 그래? 솔직히 얘기해봐. 몇 명이나 버스에서 이렇게 만나면 버스에서? 그때는 막 순진하니까 말도 못 붙이고 저 멀리서 약간 너 같은 스타일? 약간 너 같은 스타일? 지지! 지지! 약간 이렇게 생겼었어. 아 저렇게 생기는 거. 쫓아서 뭐라 그래. 쫓아서 뭐라 말을 못 시켜. 뭐라도 말을 시키면 내가 뭐 좋다 싫다. 뭐 커피 한잔 할 수도 있는데 말을 못 시켜. 야 그럼 그걸 한번 해보자. 제니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 그래 말을 건다는가. 쫓아오는 거야. 이름이 제니야? 내 제일 제니야 제니. 왜? 야 유학 출신인데 제니랑 한번 해보자. 야 아빠가 외교관이야. 야 너 이제 남자야. 소리가 이제 지나가는 거야. 해줄게. 자. 아 저기 잠깐만요. 아 저기 잠깐만요. 뭐야? 아 이렇게 무섭게 된 거래? 왜 뭐야? 내가 길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왜 따라와? 아니 그게 아니고. 네. 한국 고등학교 다니는데. 아 네. 근데 그쪽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만나 봐도 돼요? 근데 그쪽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 따야 성. 예?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거 안 봤어요 거울? 이거 안 봤어요 거울? 오 아니, 자신감 있게 얘기하네. 아니 근데 잠깐. 아니 이걸 보고 안 보고 말하면 안 돼. 아니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요? 내가 왜? 아니 뭐 그쪽한테 뭐 아니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왜 이렇게 조심조심. 아, 나도 그쪽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음흉하게 따라와자 사람을. 아니 음흉하게 따라오긴 나 그냥 따라 나도 지금 이쪽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사요 그러면. 어 알았어. 아 실패네. 아 안 되네. 야 이거 성공할 사람 없어요? 남자답게 전화번호. 하이. 돈 뺏으려고 커피 한 잔 같이 할까? 뭐 도와드릴까요? 몇 살이야? 저요? 39이요. 미안해요. 너무 동안이 싫어. 그렇죠? 제 또래인 줄 알고. 하시는 거예요? 예, 아, 눈이 만학도 아니야, 만학도. 아, 이거 성공을 못하네. 아니,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은 가방 좀 의자를 너한테 오빠가 받아준다고 그래. 아니, 저기... 받아주려고요? 예, 네, 좀 들어주세요. 아니요, 제가 가방 가져준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네. 아니, 앉았으니까 좀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같은 학생끼리. 아, 진짜 기가 막혀서. 저기요. 네. 그렇게 연약해 보여가지고 앉으세요. 아, 저요? 네. 일단 앉아봐요. 아, 고마워요. 네네. 아, 근데 말을 왜 이렇게 좀 거칠게 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아, 제가 속은 여... 아, 제가 매고 있을게요. 아, 네. 아, 그럼요. 제가 속은 그, 여린데... 이거 여기다 놨다 다리 부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기요. 어디서 내려요? 저요? 네. 한 주정거장 있다가 내리는데 왜요? 아 그래요? 네. 야 인연이네. 야 인연이네. 인연이? 예? 인연이라고요? 아 보자보자니까 욕을 해요 초면에. 그러시고 이상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 순수한. 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순수한 충격.
저기 욕을 해 왜? 아, 저 아저씨 죄송한데요. 네. 아저씨 괜찮아요. 저희...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그래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저기 운전기사 아저씨가 왜 흔들라고 여기 와서 참견하시는 거예요? 아, 내 버스니까. 버스세요내 버스니까. 지금 버스가 막 가고 있잖아요. 내 버스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아저씨 그래도 그래도 당연히 이게 더 위험한 행동이야 아저씨.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씩 물어보기. 새로운 학생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그러면은 효리 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네 첫사랑은 언제 누구니? 쭉 얘기해 주렴?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요. 줄줄이 그걸 다? 첫을 길게 했니? 비엔나처럼? 첫사랑은 한 사람 아니에요? 첫이잖아 첫. 첫사랑첫 첫이 줄줄이가 아니다. 창시절의 첫사랑도 있을 거 아니야. 첫사랑은 지금의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줄줄이 사탕 어디서 가고. 진정한 사랑, 진정으로 막 마음 절절 매는 사랑은 처음이니까. 그러면 좋아. 네 남자친구의 외모적인 매력 중에 제일 매력 있는 데는 어디니? 큰 키하고 긴 팔다리. 아, 진짜 얼굴은? 얼굴 얘기해줘. 얼굴에서 박진영이네? 매력 있는 거. 얼굴? 인중이 매력 있어. 아, 인중이. 아, 그래. 굳이 인중. 야, 그 마음이 있는 얼굴 부시 중에 코인 빼놓고 인중. 야, 그럼 너. 아. 아니, 그 상수 씨가 또 약간 저 우리 JYP 형 좀 닮긴 닮았거든. 무슨 소리야? 그쪽 과는 아니야. 아, 화를 되게 많이 내. 솔직히 JYP보다는 상수. JYP 형. 아, 근데 선생님 저는 한 가지 하고 싶은 게요. 제가 선두 부장이잖아요. 가방 검사 같은 거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가방 검사를 해? 학생이? 제 분명히 선생님도 아닌데.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해요. 그래 가방 검사 같아요. 아니 가방 검사를 왜 해? 우리 반의 전통이야. 그럼요. 가방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거울. 야 너 거울 좋아하는구나. 그럼. 뭐죠? 야 이건 뭐야? 야 우리 오빠 사진 건들지 마. 이건 뭐야? 우리 오빠 사진 건들지 말라고. 야 이거 뭐야 지금 남자 사진 나왔어. 뭐야? 남자 사진이 지금 나왔어. 선생님도 야라고 했다. 왜 우리 토니 오빠 사진 건들지 마. 토니잖아. 어머 토니 오빠. 토니 오빠. 어머 토니 오빠. 토니 오빠. 어머 토니 오빠. 야 건들지 말라고. 토니 오빠 내 거기다. 봐봐. 야 지금 H.O.T 팬이야. 토니 오빠. 원래 토니 팬이었구나. 아니 H.O.T. 옛날부터 H.O.T 팬이었어. 팬클럽에 있었고. 클럽에 가입은 안 했는데 난 독자적으로 활동했어. 독자적으로 활동했어요? 이 팬클럽 편지도 보내고. 팬클럽 가입하면 거기 룰에 따라야 되고 거기 사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되고 그러잖아. 난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거 좋아하거든. 우와 연예인한테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거. 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간 적 있었어? 아니 이 H.O.T 사무실이 마침 우리 고등학교 바로 옆이었어. 아 그래. 그리고 우리 핑클 기획사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 기획사가. 그러면 겹치는 때도 있었는데 대시 안 해봤어? 그때도 딴 남자친구가 있었어. 그게 뭐야? 그게 뭐? 너는 토크가 너무 피곤하다. 뭐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꾸 옆으로 갈라지고. 뭐 어떻게 해? 전 남자친구 있는데 의리는 지켜야지. 그러면 토니 오빠 얼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은? 눈? 약간은 눈이 약간 처져가지고. 지금 남자친구 인중이네. 이상하네. 자 그러면 너 행복하니 지금? 도리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 난 좀 웃긴 사람을 좋아해. 아, 그래. 어차피 이 중에 뭐 없잖아 이거는. 그렇게 재미로 그냥 옆에 앉으면 재밌을 사람을 원해. 아 그래. 그럼 뭐 어떤 그럼 뭘로 할까? 삼행시로 할까? 그래 순발력. 자, 이효리 삼행시로 그러면. 자 누구부터 할까? 자 수자 할 거야? 어디가? 어디가? 자 선생님 앞에서 음료수 안 되나? 이때 해보세요. 이 이게 확. 이게 확. 효. 리. 이뻐서 빠진다. 괜찮았잖아. 괜찮네. 자, 괜찮았지? 점점 부담감나 이거. 괜찮았지? 앞에. 이. 이쁘다. 효. 효도를 보다. 야. 웃기잖아, 야 웃기면 무서워. 리. 리얼이야? 뭐야 그게. 아, 내가 나서서 난 안다. 제니. 이거 확 그냥 이거. 오. 야 너 잘 겁먹지 마. 겁먹지 마. 밀어붙여. 밀어붙여. 네가 하면서. 야 얘가 왔어 지금 얘가. 야 효. 효. 다시 한 번. 아 이거 이어서 가야 돼. 아 오케이. 바로. 그래요. 자 이. 이거 확 이거. 효. 효리 이거. 리. 리와이. 리와이. 괜찮았어. 괜찮았죠? 야 재밌다. 여보래 사랑, 여보래 형님. 단결! 디디디디디! 이게 말아요? 요새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요즘 옛날에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거죠. 재밌네. 네. 뭔가 단결이 되는 거. 아, 그렇지. 뭔가 이거 아는 사람. DB 봤어요? 네, DB 봤죠? 봤죠? 아, 이게 뭐냐면 이게 DB 이게 소림사 가위바위보라고. 이게 무기예요. 주먹. 네. 주먹. 이게 가위. 씨. 가위. 요게 이게 보재기. 네. 아, 다리를 꼭 들어야 돼요? 네. 안 들어도 되는데 이제 손만 네. 하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타이거가 와요. 이제 마스터라고 하시는 그분이 이제 지석진 씨가 마스터 하면 이제 그분이 나와 가지고 60초 안에 그분이 우리를 다 격파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성공이죠. 잘하네. 아, 그럼요. 네. 근데 이게 작전 중에 하나가 그래, 그런 걔 눈을 보지 마. 눈을. 네. 눈을 그래, 이게 어쨌든 기싸움이잖아. 그러네, 그러네. 네, 기싸움이지. 빨려 들어가면 기싸움이랑 눈을 뜨고 봐 해야지. 빨려 들어가면 어떡해. 아니, 근데 우리가 불리하잖아. 저쪽에서 제시하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하니까. 생각해보니까 네. 이게 한 명당 10초씩만 버티. 그럼 60초가 되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갈게요. 나와라! 마스터! 마스터! Let's go! 아. 아, 이거다, 이거다. 우주선에서 외계인이 내려와 하늘만. 자, 됐죠? 디비디비. 딥! 디비디비. 딥! 좋아! 딥! 오, 잘한다. 우리야, 뭐 물어봐. 디비디비. 딥! 디비디비. 딥! 딥! 야! 재밌다, 재밌다. 뭐, 이거. 괜찮지? 디비디비. 딥! 잘 지내지? 디비디비. 딥! 잘 지내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디비디비. 딥! 딥! 태승아! 딥! 잘한다, 잘한다. 딥! 잘한다. 딥! 야, 좋아! 딥! 오! 아! 딥딥딥딥 아. 데뷔 데뷔 딥. 아. 야, 이거 힘드네. 야, 근데 이렇게 못해도 27초밖에 안 돼. 좀 알겠다. 아, 이거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자, 벌칙 갑니다. 어렵네 이거. 자, 이게 사실 중요해 이게. 과연. 답이잖아. 다음 거 할 거예요? 걸리면. 아, 다음 건 할게요. 잠깐만.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 거는 뭐든지 할게요. 뭐든지. 얼굴에 멍물이 묻어도. 아, 그럼. 그렇지? 해봅시다. 근데 나 이쪽 자리 부담스러운데. 그럼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너 잘하지. 나 여기 안 될 것 같아. 네가. 난 어려워. 아, 네가 좋아. 효리가 마지막에 가볼까? 효리요? 효리가 그래. 한번 마지막에. 자, 가겠습니다. 나와라! 마스터! 이번에 좀 해보자. 우주선에서 외계인이 내려와 야, 너 애 머리를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니? 인사해 빨리. 디비 디비 딥. 아, 이제 바보. 야, 몇 살이냐 너? 디비 딥. 딥 간다. 딥. 딥 간다. 좋아. 딥. 아, 이거만 계속했어. 이거만 다섯 번 했어. 이거만 봤어. 딥. 그거만 봤구나. 딥. 그거만 봤어. 딥. 아, 야. 디비 디비 딥. 디비 디비 딥. 디비 디비 딥. 디비 디비 딥. 네. 디비 디비 딥. 다섯. 디비 디비 딥. 여섯. 딥. 아. 야, 30초. 딥! 아, 이거 못 들어. 효리 화이팅! 효리야,
효리가 지금 뭐 많이 해봐야 세 방 못 넘기니까 우리 효리를 한 번 더 기회 주 달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어떻게? 여기서 한번 하고 저 뒤로 가는 거 뒤로 가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그러면 효리가 앞에서 하고 뒤에서 한 번 더.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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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손 예, 화이팅 한번 하고. 자, 화이팅 합시다. 자, 우리가 화이팅, 가자 진짜. 자, 그래.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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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안쪽으로 들어오지 아직. 오케이. 10초 안쪽으로. 그쵸, 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네가 잘하니까 뒤에 가 있어. 나와라. 맞어. 자, 진짜. 우주선에서 외계인이 내려와 하늘만. 비비 비비 딕. 와, 좀 쓸모 없다. 쓸모 없어. 비비 비비 딕. 안 돼. 비비 비비 딕. 비비 비비 딕. 진짜 얘. 비비 비비 딕. 비비 비비 딕. 비비 비비 딕. 이거 뭐야 이거? 20년 동안 졸업을 못하고 학교를 저 대사도 좋나 봐 지금
여국이 낫냐, 여국이 낫냐. 근데 얘는 프로인데 진짜 무서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 진짜 무서워. 아니 수용이 형이 진짜로 늘상 그렇지만 수용이 형이 이러고 자차로 가야 된다는 게. 대리 좀 불러줘요. 대리. 야, 힘들어. 대리가 백미를 보면 무서워서 못해. 오늘 절대로 창문 열지 마세요. 아, 이 얼굴이 예능에 나와도 돼 지금? 이 분위기가? 우리도 자리를 좀 바꿔보자. 오케이. 나 제일 처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 그래. 오케이. 이번에 하고 가. 알았어 알았어. 내 1번에서 정말 한 최소한 5방은 할게. 5방. 자, 마지막이다. 그러면 자, 마지막이다. 마지막. 5방 한다 그랬잖아. 1방 했을 때 오빠 뭐 할래? 그래, 그래. 형 이렇게 하자. 내가 한 방에 떨어지면 옆에 사람이 발차기 하면서 시작할게. 오케이. 그래, 그래. 그것도 그래, 그래. 시간을 버는 거야. 그래. 그것도 시간을 버는 거야. 알았어. 준비, 준비. 시간을 버는 거지. 자, 마지막 시도. 좋아. 나와라. 마스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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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선에서 외계인이 내려와 가득한 진짜 근데 아쉽네. 그러니까 너무 아쉽다. 아쉬워.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그 효리가 아쉽네요. 오늘 여걸시스 같이 해봤는데 네. 최고의 학생을 뽑을 겁니다. 네. 최고의 학생 한 명 뽑고 아마 그 엄청난 또 베니핏이 있을 거예요. 아 진짜? 아, 그래요? 예, 예. 최고의 학생 또 뽑아요? 예, 뽑아야 돼요. 오늘 진짜 최고로 고생하고 잘해준 네. 우리 수영 오빠. 아~ 아~ 베니핏이 또 있어? 뭐. 예, 예, 예. 뭐야? 저게 뭐야? 이게 뭐야? 자 오늘 최고의 학생에게 목베개를 선물로 드립니다. 왜? 이거 한번 해봐. 왜 차에서 하는 거야? 왜요? 왜? 아 이게 주인인 거 같아요. 뭐야? 대역죄인. 칼이야 칼. 이게 베개야? 옛날 칼 쓰듯이. 이렇게 해서 이제 편안하게 주무시면 돼요. 이렇게 손만 차에서 이렇게. 아~ 네, 이게 편하네요. 편하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아니 이렇게 하니까 그림은 괜찮은데. 네. 아, 편하네. 오 이렇게. 오, 그 진짜 오. 편하다. 오. 근데 여기 가니까 진짜. 한번 해봐봐. 네. 해봐봐. 여기 가니까 바로 대역죄인이야. 저는 오늘 진짜 효리 씨가 네. 2주 연속 아 진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서 너무 즐겁고 네네. 아 참 저 어떻게 보면 좀 아쉽네요. 그러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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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를 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랜만에 오빠들 덕분에 너무 즐겁게 재밌게 촬영했고요. 다음에 또 올라오면 불러주세요. 네. 불러주세요. 아 꼭 좀 올라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설의 조동아리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설전이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모습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밌었어. 수고했어 오빠. 재밌었어.